수원시 행궁동은 예전부터 수원의 교통, 상업, 금융의 중심지이자 행궁동이라는 이름처럼 수원 화성, 행궁 등이 자리잡고 있는 향토 유적의 중심지입니다. 행궁동은 마을에 남아있는 오랜 역사와 문화유적에 행궁동만의 특유의 감성과 이야기를 입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골목골목마다 다양한 소품샵, 맛집, 공방, 카페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 화성을 제대로 보려면 꼭 둘러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수원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팔달산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네.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운동하고 있어요. 네. 운동하기가 굉장히 좋네요. 저도 지금 걷고 있는데 시민분들 많이 이렇게 지나쳤거든요. 근데 다들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떠세요, 좀? 이 수원 화성? 이렇게 걷고 그러면? 그렇죠. 여기는 정조대왕 능이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문화재 어떤 그런 업적이 있는 곳이어서 예.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기분 좋아지는 산책로? 어떤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예. 많이 또 이게 평탄해요. 길이 많이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고 오. 둘레길식으로 이렇게 돌면 한 시간 정도? 전체 화성을 다 돌면? 그 한 두 시간 남짓. 두 시간 정도? 네, 그 정도 오. 되죠. 아, 그렇구나. 네네. 성곽이 아.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예. 산책로로는 정말 최고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무슨 초소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서포로 뭐 이렇게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저기는 뭐예요? 저기 지금. 아, 저기는 서장대라고 하는데. 서장대? 네. 네. 예전에 뭐 군사지휘 최대, 최고 보홍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인가요, 높은 지금? 곳이에요. 화성에서.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돌고 가서 저기서 수원 시각에 마지막 인증샷을 찍고 제가 찍고. 최고, 예. 저기서 지휘하던 네네네. 곳. 네네네. 그래서. 예. 네. 저곳에선 최고 이제 수원 시가지를 보기에는 최고 좋은 높은 곳이죠. 아, 그래요? 곳이죠. 네. 저도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운동 또 예, 열심히 네.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약 5.7km 수원 화성 성곽 중 가장 높은 곳 서장대를 향해 올라갑니다. 벌써 많은 시민들이 올라갔다 내려오시는데요. 그만큼 사랑받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멀리서 바라봐도 누각의 자태가 아주 늠름합니다. 여기가 서장대 두 곳의 장대가 있는데 동장대는 평상시 군사들이 훈련하는 장소, 이 서장대는 군사훈련 지휘소. 재밌네. 이 지점에서부터 남극점까지 14,000km, 시드니 8,200, 뉴욕 11,000km. 아. 와. 수원이 그냥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구나. 이야, 기가 막히네.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과연 사통팔달한 산이다라고 탄성을 질러 팔달산이라고 이름 붙여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전망이네요. 이제 이게 서장대인데 아까 거기서 읽어본 거대로라면 이 화성장대라고 쓴 현판이 정조 임금께서 직접 쓰신 필체. 아, 굉장히 가치가 있는 현판이구나. 정조 임금은 직접 쓴 편액을 내리고 마음을 담은 시도 썼을 만큼 서장대와 화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도시를 내려다보던 정조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진짜 화성의 성벽이 쫙 보이네. 그럼 옛날 조선시대라고 따지면 여기서 진짜 모든 상황들이
뭐 전쟁이 나면 그런 상황들이 싹 한눈에 다 들어오는구나. 서장대 바로 아래 행궁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행궁을 중심으로 조성된 마을 행궁동으로 내려가 봅니다. 행궁 바로 옆 소담한 골목길이 쭉 펼쳐집니다. 정조 임금이 걸었을 법한 고즈넉한 분위기인데요. 왕의 골목을 걷다 보면 멋진 소나무가 반겨주는 예쁜 집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여기 너무너무 멋진데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열린문화공간후소라는 공간입니다. 예. 열린문화공간후소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마련된 곳인데요. 그러면 이 후소라는 이름이 되게 예쁘고 특이해요. 후소. 네. 후소. 후소는 어떤 뜻이에요? 후소는 그 논어에 나오는 회사 후소에서 이제 따온 말인데. 회사 후소. 네. 그 흰 바탕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뜻으로. 네. 학문이 되었던 그림이 되었던 모든 것이 흰 바탕 위에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 후소라는 이제 호를 이제 가지신 분이 바로 여기 그 수원 출신 미술사학자 이제 오주석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주석 선생님이 여기 수원시에다가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연구하셨던 그 미술사 자료를 이제 수원시에 기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2층 공간에다가 이제 오주석의 서재를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의 오주석 선생님의 호를 따서 후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소구나. 네. 오주석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후소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전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곳에서 지금 어떤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전시된 작품들은 이제 다 수강생 시민들이 그린 작품들이에요. 시민들이 이제 저희 열린문화공간후소에서 행궁동 어반 스케치 이제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그 행궁동 어반 스케치 강좌에 참여해서 행궁동을 답사하면서 현장에서 그 행궁동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 직접 그림으로 담은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그 강좌에서 이제 강좌를 들으신 시민분들이 이제 스케치를 한 건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건데, 주로 어디를 가서 그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뭐예요? 여기는 지금 팔달문 시장도 그리셨고. 네. 저희는 우선 여기 행궁동을 이제 주제로 이제 답사를 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이제 행궁동에 있는 이제 화성행궁, 그리고 이제 거기 서장대 쪽, 그리고 여기 공방길이 또 이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공방길도 이제 주로 많이 그렸고, 그리고 수원화성 박물관도 그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방아수류정이라고 이제 수원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아수류정에 가서 이제 그 연못과 함께 방화수류정도 그리게 되었어요. 방화수류정. 수류정. 네. 그런 곳이 또 있어요. 네. 저도 한번 가봐야.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수원에서. 네. 거기가 이제 220년 전에 이제 수원화성이 이제 축성할 당시에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 거기 바로 앞에 용연이라고 연못도 되게 아름다워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수원화성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행궁동 주변에 이 수원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수원 시민들의 그림 실력이 대단하죠. 그림 하나하나에서 동네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납니다. 후소에서 행궁동의 따뜻한 한 장면을 만나보세요. 골목길을 따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행궁동과 참 잘 어울리는 나지막하고 정감 있는 빨간 벽돌집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곳에 평범한 가정집 같지만 들어가면 누구나 아름다운 변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뭐 한옥인데 한복들이 이렇게 많네요. 한복집인가? 아유, 금붕어 되게 오랜만에 보네. 연못이, 작은 연못이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이렇게 오르막길 올라와서 네. 집이 한옥이 예뻐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한복들이 좀 걸려있고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한복을 입고 우리 저기 화성을 예. 예쁘게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러면 한복을 좀 빌려주시는 곳인가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대여하는 곳. 우리 뭐 광화문이나 저기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 가면 한복 대여해주고 네, 네. 그런 곳이구나. 네. 행궁동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곳이네. 네. 예.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독에 여기 뭐 담가 놓으신 거예요? 아, 네. 소금이랑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예. 좀 만져보고 있었어요. 아. 아, 여기 옛날에 우리 뭐 그 한옥집 가면은 큰 마루 대청마루라고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시면 딱 좋네요. 네. 이거 무슨 차예요, 이거는? 오미자 차예요. 오미자 네. 차.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올라오는데 더운데 시원하게 주셨네. 그러면 이 공방에서는 뭘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뭐 한복도 빌려주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는 한복을 입고 화성 행궁에 나들이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곳이에요. 예, 예. 네. 대여하고 네. 그리고 요 안에서는 예. 다도 체험 예. 또 다시 아니면 또 윷놀이 그림 그리기 체험도 있고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예절 기억도 하고 네. 우리 예절, 네. 그리고 우리 놀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많이들 빌리러 오세요, 한복을? 네,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랑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젊은, 예, 이렇게 같이. 예. 연인들? 네, 연인들이 예. 많이 오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요. 예. 네. 저는 핑크색을 좋아하거든요. 남자는 핑크잖아요. 그렇죠. 핑크색 있어요? 핑크색도 네, 있겠죠? 핑크색도 있어요. 네. 저도 오늘 이 화성행궁 좀 둘러보려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럼 저도 하나 맞는 거 한번 골라주실래요? 네. 예, 예, 예. 오랜만에 입는 한복 기대되는데요? 색 색깔이 한복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예쁜 게 많아, 색이. 이렇게 이런 거. 꽃무늬. 네, 이것도 눈에 확 띄는데 이거. 네. 예. 전 이걸로 고르겠습니다. 아, 네. 예, 꽃무늬가 좋은데요, 저는. 예. 그거에다가 예. 네. 크, 이쁘다. 바지. 안에 또 저고리 입어야죠. 저고리 입으시고. 바지. 자, 이렇게 해서 입고. 바지 입으시고. 요색으로 입을까요? 네. 아, 보라색 딱 좋네. 네, 이렇게 입으시면 네. 한복도 곱게 차려입었으니 우리나라 행궁 중 가장 아름답다는 수원 화성 행궁 한 바퀴 둘러보고 가야겠죠? 신풍루라. 새로울 시내. 풍요로울 풍자. 제가 마치 조선시대 왕족이 된 기분인데요. 한복을 입으면 행궁 입장이 무료라고 하네요. 벌써 정조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정조 임금님이 여기를 항상 거쳐가셨다는 거잖아요. 화성행궁 들어갑니다. 화성행궁은 임금님의 행차시 거처하던 임시궁궐로 모두 576칸이나 되는 국내 최대의 규모로서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깃들어 있는 조선시대 건축의 백미로 꼽히기도 합니다. 정조 임금이 살아생전 13차례나 다녀간 소중한 역사를 품은 장소입니다. 봉수당이라. 1789년 정조 13년에 세워졌고 1997년에 복원이 됐고 봉수당은 화성행궁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건물이다. 고을 수령이 나랏일을 살피는 동헌으로 지었구나. 원래는 장남헌이었는데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계기로 봉수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으로도 유명한 정조 임금.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며 만년의 수를 받들어 빈다는 뜻의 봉수당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아끼는 임금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아들로, 정조 임금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이번엔 전통과 트렌드가 공존하며 행리단길이라 불리는 또 다른 매력의 골목길 사이로 들어가 봅니다. 아, 이게 뭐 옛날 그 옛 동네의 담벼락이잖아요. 여기 이게 예쁘게 다 벽화를 그려놨네. 여기 행궁동은 뭔가 좀 골목마다 특색이 있어서 하루 종일 여기 돌아다녀도 지루하지가 않네. 문어 다리 그런 거 맛있어요, 다리. 아유, 여기는 또 담벼락이 분홍색으로 핑크로 너무너무 예쁘네. 화분도 올려져 있고. 요즘 행궁동에 가면 꼭 들러야 한다고 소문난 곳이 있습니다. 수원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지역의 전통주를 만들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아, 여기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아, 네. 네. 아, 여기는 어떤 곳이죠? 아, 여기는 이제 도시 재생 속에서 이제 주민들이 공유경제 공장에서 이렇게 분과로 시작이 돼가지고, 예. 아, 막걸리 빚어보자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수원 양조협동조합 행궁연가입니다, 여기가. 아,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게 도시 재생, 네네, 예, 이게 일환으로서, 예예. 예. 근데 막걸리가 굉장히 이게 귀엽네요, 통이. 예, 예. 요게 지금 우리가 병 자체도 앙증맞고 디자인 자체도 궁둥이를 묘사한 거예요. 행궁둥이, 궁둥이 묘사한 거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예, 예, 아, 예. 이게 이름이 저기 행궁동에서 태어나서 뭐 쌍둥이 이럴 때 그 둥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것도 한 부분엔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 동 명칭이 행궁동이니까. 이건 행궁동에서 태어난 둥이라고 해갖고 행궁둥이라고 칭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요 막걸리가 좀 특징이 있나요? 다른 막걸리들에 비해서? 아, 우리 행궁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공감미료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게 순수한 진짜 수제 막걸리로, 네. 수원의 효원 쌀로 써갖고 정말 고향의 애틋한 그런 정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수원의 무슨 쌀이요? 아, 효원이요. 효원 쌀? 예, 예. 요 잔도 좀 특이하네요. 네, 네, 이건 전통 수제잔이에요. 직접 만든 거예요. 이것도. 아,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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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행궁동에서 태어난 전통 막걸리, 그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하고 완전히 다르네. 많이 다르죠, 이게. 제가 그리고 막걸리 또 다른 양조장도 가봤었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독하, 그러니까 도수도 높고 단맛이 1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먹던 이 막걸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랬는데, 이거는 비슷하면서 훨씬 뭐라 그럴까, 맛이 진하면서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엄청 맛있네. 깊고 이게 자연 그 과일 맛이 난다고, 예. 깊은 맛이 있죠. 이거는 다른 게 전혀 첨가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아. 양조장에서는 술을 직접 빚을 뿐 아니라 수원의 전통주와 찰떡 궁합인 맛있는 요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맛이. 이번에는 옥둥이 한번, 아, 옥수수, 예, 막걸리. 예. 요거는 숙성한 지 얼마나 된 거죠? 아, 그거는 한 지금 한 보름 됐습니다. 이거 딱 좋네요. 네, 예, 그거는 숙성이 제대로 됐을 거예요. 이거 어떤 맛일까? 제가 한잔 따라줄게요. 달콤하고 고소한 옥수수와 막걸리의 만남. 샛노란 빛깔부터 참 맛있네요. 그럼 이사장님, 앞으로 이 양조장은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뭐 어차피 우리가 저 작년에 행안부에서 마을 기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도 좀 하고 마을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 행궁동이가 잘 돼서 많이 알려지면 그만큼 이 수원 화성 근처 이 행궁동의 어떤 홍보 수단이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예.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행리단길에서 행궁동의 맛과 멋을 즐겨보세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여러분은 어떤 시간에 기대어 살고 계신가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도 과거와 현재는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과거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지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모든 시간들이 곧 나의 인생이고 역사가 될 테죠.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고 미래를 생각하라. 우리 인생길에 소중하지 않은 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아직은 모르는 긴 여정. 함께 손잡고 걸을 누군가와 매 순간을 행복으로 채워보세요.